제가 오늘은 겨울 갑자기 엊그제 눈이 내렸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알바하고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이 오더라고요, 하늘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아, 겨울이구나 해서 이제 롱패딩만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겨울에 맞는 크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이 오가나셀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인데요. 이 오가나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피부 전문가이신 오가나라는 원장님이 만드신 브랜드에서 오가나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가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브랜드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패키지가 귀염귀염하게 되어 있어요. 볼게요.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고, 저는 튜브 타입이어서 생각보다 조그맣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사이즈가 큰 제품이에요. 일단 한번 짜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럽게 나와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연고 같은 느낌? 이렇게 만져볼 때는 그렇게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바르고 나면 유분감이 조금 느껴지네요. 약간 상콤한 향? 아닌가? 약간 상콤한 향이 나는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엄청 촉촉한데 유분감이 상당해요. 딱 겨울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크림이 펩타이드 크림잖아요. 이름이 아예 써있잖아요. 이 펩타이드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펩타이드가 이제 모공 수축? 이런 데랑 탄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약간 모공이랑 탄력하면 조금 땡기고 약간 이런 제품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림처럼 부드럽게 바르는 건데, 모공 관리랑 탄력까지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저자극을 받은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또 겨울에 좀 건성인 사람인지라, 여기가 좀, 여기랑, 저는 사실 여기 코끝이 정말 극건성이라, 막 이렇게 껍질 벗겨지고 이러거든요. 그럼 또 따갑고 막 이래요. 그런 제 지금 오락가락하는 겨울 피부에도 정말 저 자극인지 한번 써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스킨케어, 그러니까 씻고 스킨케어 하고 얘만 바르면 된대요. 올인원 제품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 겨울에 한 두세 개 정도 제품을 바르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입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써보려면 저는 화장을 지우고 와야겠죠? 화장을 지우고 올게요. 퓨. 짠! 제가 왔습니다. 씻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물만 이렇게 닦고 왔는데 일단 저는 스킨으로 얼굴 한번 닦아줄게요. 화장솜에 스킨 묻혀서 얼굴 닦아줄게요. 이제 닦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핏줄이 빨갛게 비치게 돼요. 이렇게 여기 코 옆이랑 같이 연결해서 나비존이라고 하나요? 네, 제가 이 나비존에 핏줄이 올라오면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져 있다는 상태예요. 일단 스킨으로 한번 닦아주고 넉살 잡티 세럼도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에센스 발라주고 크림을 약간 유분감 있는 크림이랑 밤 타입의 크림 그리고 수분감이 넘치는 크림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써요. 약간 너무 건조한 데가 있고 조금 덜 건조한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위별로 나눠서 다양하게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오가나셀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만 바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건성인이니까요. 많이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쪘다. 이만큼
뭐 어때요? 많이 바르면 좋은 거겠죠 뭐. 원래는 마사지기를 쓰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바른 관계로 좀 넓게 펴발라주고 나서 마사지기를 써줄게요. 일단 제가 여기 원래 트러블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얼마 전부터 났는데 여기에 이렇게 닿아도 따갑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충 펴바르고 이제 마사지기를 써줄게요. 일단 마사지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제가 분명히 아까 많이 짜가지고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 흡수가 정말 잘 돼요.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아까 분명 엄청 가득가득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만져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는 아니고 많이 흡수가 된 느낌이에요. 딱 화장 전에 조금씩 발라주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전에 이렇게 듬뿍 발라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유 수분감이 그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느낌이고 좋아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전. 일단 저는 이제 여기가 따가운 느낌이 되게 싫은데 일단은 하나도 안 따가웠고요. 보시면 그 핏줄들이 살짝 가라앉았어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핏줄 섰었는데 좀 가라앉았어요. 괜찮네요. 저는 아마 이번 겨울에는 모아나셀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에 정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오가나셀에서 제품을 제 거 말고 더 보내주셨어요. 짠! 네, 이렇게 제품을 더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제품은 제가 썼던 이 오가나셀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하나 새 걸로 실로 있어요. 새 걸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써둘 테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 안 해주면 다 제가 가질 거예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